Disconnected.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이 시간에 저 콕콕을 보내줄 거야?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뭐 하고 지냈냐고요? 저 뭐 똑같죠. 맨날 연습하고 밥도 먹고. 근데 이번 주는 조금 레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레슨을 많이 받았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미주투어 갔다 오고 못했던 거 챙겨야죠. 감기는 어때요? 감기요? 아, 감기 안 나요. 이게 무슨 일이냐. 감기가 안 나요. 예. 네. 그래가지고 감기가 안 나와서 근데 다행히 어제 이제 코로나 검사 마지막 2차 판정 받았는데 음성 나와서 다행히 코로나는 아닌데 계속 감기가 안 나요. 크리스마스에는 뭐예요? 크리스마스 날 아마 공연 준비하고 있겠죠? 공연 다음 날에 아마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아마 공연이어서 병원은 가봤냐고요? 병원 갔어요. 근데 그냥 감기라고 하시던데요. 그냥 감기라고 하셔서 내 약 챙겨 먹고 있는데 아 진짜 안 나요. 진짜 안 나요. 네, 저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음성이 됐습니다. 전 정말 단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아프시길 바라겠습니다. 배너스트 입냐고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또 그때 돼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 수트도 저희가 수트 입고 활동한 지 다 이제 1년 넘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수트도 다른 옷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요? 강한 남자 박혜성. 그렇습니다. 전 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워즈니까 또 어워즈에 맞는 옷을 입지 않을까요?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왜 아파요? 아프면 안 된다니까. 아, 옷이요? 옷은 팬분께서 선물해 주셨어요. 팬분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네. 이뻐서. 사실 요즘에 겨울에, 이제 겨울 옷 저도 막 보고 있거든요. 살라고. 네, 딸기 우유입니다. 한국은 추워요. 일본은 아직 그렇게 춥지 않아. 하이. 한국과 몇차 사무이 됐어요. 하이. 가지 키우시게 되겠다사이. You look so cute. Thank you. 캐스의 딸들 어워즈 준비 지금부터 하자. 그러니까요. 어쩌다가 한국 오자마자 바로 또 공연 준비를 하고 있고 어워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아, 그래도 재밌어요. 되게 근데 저 그날 MC 하고 싶은데 자꾸 태환 형만 MC 시켜오셔가지고.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어워즈 하면은 막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이렇게 시상 해주시는 분, 시상 그 시상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항상 이번 시상에는 어느 분이 도와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 그런 거 하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받으면 어떡해? 그리고 내가 받으면 어떡해? 아, 제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귤 좀 마시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저 잘할 수 있어요. 뭐 약간 시상자라도 해주시면 귤 맛있겠다. 네, 저 또 이
지금 MC 자격 테스트 해주시겠다고요? 아니요, 태양이 잘하죠. 오늘 AAA 보셨나요? 아니요, 오늘 못 봤어요. 제가 오늘 또 연습하느라 이래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재방송으로 볼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딸기 우유 귤탕 뭐 드세요? 사실 원래 먹으면서 방송을 할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배고파 하실까봐 일부러 안 시켰습니다. 머리요? 머리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모자 쓰고 안 감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비니스 안에다가 바기바기 차돌박이 신기방기 뿡뿡방기 싱싱방기 신기방기 뿡뿡방기는 뭐죠? 브릿지 머리 저도 또 하고 싶어요. 요즘에 또 브릿지 다시 하고 싶더라고요. 마라샹궈 먹고 있는데 아 맛있겠다. 뭐 먹을까요? 야매추 해주세요. 야매추. 야매추 맞나? 야식 메뉴 추천. 지각생 등장이요. 치어리딩. 아 진짜요? 치어리딩 하고 있어요? 저도 치어리딩 해본 적 있는데 치어리딩 힘들지. 전래 동화 뭐 이런 게 있어? 이번 주에 뭐 했어요? 이번 주에 레슨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 쉬고. 저 마라탕 엄청 좋아해요. 오늘 어땠어요?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Thank you, 씨야. 혜성이 만나서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야식은 마라샹궈 거지. 아, 근데 마라샹궈는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세븐틴의 정한 선배님이 만드신 유행어예요. 전래 동화가요? 나도 뭐 하나 만들까? 질수 없지. 저도 한번 만들까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거잘못 만들어서. 아, 월급날에 뭐 하지? 돈뭐 쓰지? 월급날에 전기장판 하나 구매하시는 걸로. 버거도 먹어봤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집 구조를 좀 바꿨어요. 눈치채셨나요? 저도 원스멜트 이미 있는데. 데스틴인가요? 저집 구조 바꿨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신 건 아니죠, 여러분? 그게 뭐 엄청 다 바꿨는데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좀 서운한데. 집 구조를 다 바꿨어요, 여러분, 제가. 잠도 잘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따가 머물. 아 근데 지금 먹으면 내일 배 아플 수 있으니까 간단한 거 먹고 내일 아침에 많이 먹으면 어떨까요? 아 눈치챘죠. 당연히 알죠, 알죠. 제가 사실은 침대가 원래 여기 뒤에 있었는데 여기 옆쪽에 빼고 소파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지금 여기로 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알았다고요? 아 몰랐던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집속에 좀. 집속이요? 지금 약간 집이 좀. 사실 여러분, 저는 항상 브이앱 할때 뒤는 되게 정리 깨끗하잖아요. 앞은 엄청 지저분해요. 지금 여기 앞은 예, 네, 엄청. 그래서 뒤는 보여드릴 수는, 아니, 앞은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자, 일단 원래 여기에 컴퓨터를 뒀었죠, 제가. 원래 여기에다 컴퓨터를 딱 뒀었는데 컴퓨터를 제가 일로 뺐어요. 컴퓨터 좀 들어오는데 괜찮으려나? 컴퓨터를 이제 제가 컴퓨터는 여기다가 뺐고요. 이쪽에다 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소파랑 이렇게 뒀고요. 여기가 제 옷장입니다. 아, 뭐 만져가지고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의 듣는 나갔다. 재미없으신가요? 이제 여기가 저의 이런 전래 동화 네, 그런 곳이고요. 네. 근데 뭔가 이게 조금 더 구도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구도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 저 게임 안 해요.
향수요? 향수는 지금은 그거 많이 쓰고 있어요. 이솝의 휠. 휠 많이 쓰고 있어요. 다시 휠에 또 빠져가지고, 우아부가 엄청 많다. 그쵸? 저 버리질 못해가지고. 러그 추천해주세요. 러그. 러그는, 저 사실 러그 브랜드나 이런 거는 잘 모르거든요. 그냥 저는 약간 러그가 어떤 주의냐면, 러그가 좀 비싸잖아요. 진짜 비싼 건 진짜 비싸거든요. 러그가 진짜 비싸다 보니까 저는 그냥 러그는 딱그 방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좌우지장지지 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좌우지장지지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러그가. 그래서 항상 저는 러그를 할때막이 화이트 톤이다, 집이 전반적으로 화이트 톤이다 그러면은 좀 저는 블루 많이 추천드려요. 블루. 그리고 요즘 좀 오늘의 집 안에서 약간 유행인 게 러그에 러그를 까는 게 요즘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이 이렇게 막 러그를 많이 깔 정도로 막 넓은 편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뭐 그런 매트 같은 거 있죠, 발매트 같은 거 조그마한 거요, 그런 거를 큰 러그 위에다 이렇게 깔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되더라고요. 화분 또 못샀어요. 화분 요즘에 안 사고 있어요. 다 죽어서 겨울철에는 좀 당분간 쉬려고요. 그래서 지금 테이블 야자랑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아이들만 조금 남아 있는 애들만 한 진짜 한 20개 있었거든요, 화분이. 세개 남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이게. 베라픽 알려주세요. 저 베라 슈팅스타 요거트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이렇게 세개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러그는 사실은 저는 막뭐 소재나 약간 그런 건잘 몰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만약에 우리 집이 화이트 톤이다 그러면은 이제 좀 블루 계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집이 약간 우드, 약간 이렇게 우디 계열의 약간 브라운 톤이다 그러시면은 사실 굳이 러그 안 하셔도 그만의 느낌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혜성 씨는 트리 안 만드시나요? 트리요? 트리 안 만든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거디바 이번 신상 만나대요. 아, 진짜요? 한번 맛봐야겠다. 베라 고디바. 아, 고디바 맛이 새로 나왔어요? 일본 갔을 때 고디바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또 팬분께서 선물 많이 주셔가지고. 오빠 향초와 향수 중에 어느 걸 좋나요? 전 향수도 좋아해요. 저희 지금 물고기 많이 키우는데, 저도 근데 물고기 물 생활이라 그러죠? 물 생활. 그냥 이게 유튜버 분들은 많이 봐요. 근데 제가 관리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보고만 있어요. 고디바 비싸잖아요. 비싸죠. 근데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집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집 러그에 다들 빚을 흘려서 거의 진주찾기 수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러그 한번 이렇게 털러 나가볼까 이러면은 막훅 털어보면은 막 우다다다다 이렇게 막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러그를 제가 좀 자주 털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러그는 이렇게 바로바로 먼지 같은 게 쌓이면 바로바로 닦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근데 그 언제 이게 다 치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침대 밑에 두면은 들어야 되고 하니 그냥 아예 일주일에 한번 썰어서 싹 빼서 그냥 털거든요. 그러면 우다다다 이렇게 막 비즈부터 해가지고 막, 예. 막 그래서 반지, 잃어버렸던 반지 막, 아, 여기 있었구나 이러고 찾고 막 그래요. 민초는 있음 먹고 없음 안 먹어요. 오빠 사랑해요. 만나고 싶어. 안아주고 싶어. Yes, hug me. 흰색 러그. 그래서 흰색은 잘안 사요. 제가 맨 처음에 자취 시작했을 때 흰색깔 했었었는데 흰색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빠 미용실에 처음으로 취업했는데 월급을 안 보내주세요. 제 성격상 돈을 달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말해야죠. 말은 해야죠. 말은 있으면 드려야죠. 근데 그게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끔 좀 자연스럽게 돌려서 말씀드리는 건 어떨까요? 약간 뭐, 사장님, 뭐 오늘 날씨 되게 춥지 않아요? 약간 이러면서, 아, 너무 춥죠? 그래서 저 패딩 사야 되는데, 아, 아까 지금 패딩 입을 게 없어가지고 패딩 사야 되는데, 아, 맞다. 근데 저 월급은 혹시 언제, 약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돌리는 거는 어떨까요? 약간 저는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돌렸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기분 안 나쁜 선에서 직접적으로, 아, 혹시 사장님 저 지금 월급이 안 들어와서, 네, 혹시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합의를 봐야죠. 그때 합의를 봐야죠. 아, 이번 주 안에 보내줄게 이러면은 막, 아, 이번 주 혹시 며칠, 그때쯤이면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게, 지금 통장 사정이 약간 힘들어서 약간 이러면서 좀잘 돌리지 않을까요?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민감한 부분이니까. 근데 이게 한 번은 괜찮은데, 두세 번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강하게 말씀드려야죠. 카톡 프사를 월급조 사진으로. 아, 그거는. 그거 알지? 이거. 지갑. 그 왜. 이렇게 지갑 이렇게 했는데 통장 돈이 없는 그런 것처럼. 저 올리브영 알바하는데 저도 올리브영 알바한 적 있어요. 올영세일 진짜 힘들죠. 약간 분명 올영세일 끝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또 올영세일을 한다고? 약간 요런 느낌 아니에요? 그런 느낌 같은데. 알바 안 해본 게 뭐예요, 저요? 저도 알 많이 해봤죠. 귤 저도 먹고 싶어요. 꼭 올영에서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카페 알바는 길게는 안 해봤어요. 좀 저랑 약간 안 맞아서. 카페 알바는 그냥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 제가 카페 알바는 사실은 제가 적응을 잘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초반은 개인 카페였는데, 개인 카페에서 제가 저 알바 하고 싶습니다. 약간 이렇게 말씀주셔서 하래요. 그래서 어쩌다 오픈조를 맡게 됐어요. 제가 원하는 시간대가 오픈조가 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오픈조에 되냐고 하시길래, 아, 사실 오픈조보다 저는 마감조 하고 싶다. 말씀드렸는데, 아, 오픈조 한 달만 도와줄 수 있니? 그래서 오픈조 한달 도와드렸죠. 근데, 첫날에, 이게 제가 처음이니까 교육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교육을 안 받고, 그냥 저 혼자 덩그러니 출근을 한 거예요. 이제 할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오늘 혹시 교육은 안 받나요? 이럴까 뭐. 교육은 그냥 배우면서 하면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이러고 있다가 이제 막 하는데 이제 저 혼자 뭐 그냥 사장님 그냥 뭐 간단하게 뭐 땅바닥 한 번씩 쓸어주고 뭐 이런 것만 해주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했는데 이제 손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커피를 타는 법도 모르고 막 하는 것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지금 오늘 첫 출근인데 이제 커피를 하는 법을 몰라서요. 이 사장님 오시면은 이제 그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커피가 네,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보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저를 원래 교육해 주시는 분이 그냥 늦잠을 주무셔가지고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저 혼자 이렇게 막 있다가 첫날부터 약간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조금 계속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이제 오픈도 어느 정도 제가 적응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래서 저는 좀뭐 편하긴 했는데 사실은 좀 시간도 좀안 맞기도 했고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오픈을 끝내고 바로 회사 가서 연습을 하고 약간 요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차라리 저는 그냥 연습을 끝나고 그냥 하는 게 편했어가지고 왜냐면 언제 또뭐 평가 날이나 이럴 때는 좀 일찍 출근해야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서 그래서 뭐한석달 하고 다음 분 오는 것까지 인수인계 끝내고 그만뒀던 것 같아요. 알바 그만둘 때 뭐라고 하고 그냥 뭐 구구절절 막 이렇게 설명하진 않았고요. 아 제가 근데 이제 알바 이때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만약에 3월 달에 알바를 그만둬야 돼. 그러면 2월 달에 미리 말씀을 드려요. 2월 초쯤에.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약간의 그 넌지시 좀 말씀을 드려요. 아 제가 지금 약간 이렇게 이런 게 있다. 그럼 2월 달 초에
저 이번 달 말까지만, 이번 달까지만 일해야 될것 같아요. 뭐, 이유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 아아 좋아해요. 그래서 볼때 미리 하시는 분도 공차에서 저 공차를 잘 사실 많이 안 먹어서 내일도 나오지 마세요. 그럼 기분은 나쁘겠죠. 당연히 기분은 나쁘겠죠. 기분 나쁘죠. 근데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얘기를 잘할 것. 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물어볼 것 같아요. 내일도 나오지 마세요. 이러면은 사실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제 기분 나쁜 거를 최대한 안 드러내고 혹시 왜 그러는지 이유 알수 있을까요? 좀 여쭤보고 이유가 막 타당하다 그러면은 그냥 네, 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넘어가고 아니면 뭐 전쟁. 귤세 개째 집, 그쵸. 귤세 개째입니까? 제가 귤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귤을 진짜 좋아해요. 돌과 오일로 만든 향수 있다고요? 진짜요? 어떻게 알았어요? 석유포, 석유포 감귤 있습니다. 석유포 감귤. 코타치를 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짠 것처럼 먹을까? 둘 데가 없더라고요. 오빠는 연예인 아니었으면 뭐였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연예인 안 했으면 뭐 유치원 선생님? 애들을 좋아해서 유치원에서 약간 애기들을 돌보지 않았을까? 진짜로 저 되게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